안녕하세요. 버팀목TV 임윤희입니다. 아따, 저일 바빠서 모처럼 오늘 늦게 한번 짬새는 거 올라와 봤습니다. 자, 뒤에가 뭐가 보이시죠? 아, 어떻게 보이십니까? 삼형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저처럼, 저까지 사형제네요. 사형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모처럼 진짜 산에 왔더니 이렇게 삼형제가 저를 반겨주네요. 새들도 반겨주고요. 한번 이제 돌려볼게요. 상태가 지금 비가 와서 이 파리들이 잔뜩 달려있네요. 그쵸? 비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달려있는데, 비가 워낙에 많이 와서 많이 질커졌어요. 꽃송이 버섯이죠? 참, 올해는 꽃송이 버섯이 참 많이 났는데,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서 못 돌아다녔습니다. 멋지게 보여주네요. 이렇게 솔 잡버섯, 새 잡버섯이죠? 이제 이게 또 저기 잣나무, 여기 잣나무 아시죠? 잣나무 구루터기인데, 뿌리 부분에서, 구루터기 뿌리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한번 벌레가 어느 정도 다 먹을 거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한번 뽑아서 한번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벌레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하여튼 좋은 거 날아가지고 벌레가 잘 먹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다 거의 도태돼 가고 있네요, 이거는. 그러죠? 하얀 솜털이 막안 보이는 것이 이제 거의 도태돼 가고 있죠. 솜털이 조금씩 보이긴 보이죠? 근데 거의 도태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레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지가 찾은 게 임자니까 벌레를 줘야죠. 그래, 너희들 많이 먹어라. 벌레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많이 먹어라. 자, 대단하죠. 지금 이 잣나무가 저 혼자 안아가지고는 안 되죠. 두 사람이 이제 안아야 이제 팔이 닿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가지고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저게 나 있죠?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에 또, 솔 잡버섯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죠? 나무 상처난데, 높이 지금 여기, 한참 바닥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이죠? 바닥에서부터, 1m, 2m, 3m 가까이 되는데, 저렇게, 나 있어요. 상처난데, 거기서 나 있네요. 나무가 엄청 커요. 홈치도 이렇게 꽃이 피었죠? 벌써 이렇게 가을이 오가네요. 자, 예쁜 동작꽃도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동작꽃도 참 예쁘죠? 많이 피었습니다. 오미자도 이제 곧 익으려고 그러네요. 야, 오미자가 많이 열렸네요. 도실도실 잘 연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많이 열고. 송알송알하죠? 지금도 꽤 올해는 오미자가 꽤 열린 것 같아요.